골든벨 박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찾아온 곳은요, 경북의 인재를 키워나가는 곳, 경상북도 구미시에 위치한 도계고등학교입니다. 네, 이곳 도계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꿈을 길러주는 학교인데요. 네.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많이 향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오늘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골든벨 울릴 자신 있나요? 진짜 있나봐요. 네. 오늘은 더욱 기대가 됩니다. 과연 96대 골든벨의 주인공이 이곳에서 탄생할 수 있을까요? 구미 도계고등학교 학생들의 골든벨을 향한 빛나는 도전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이곳 도계고등학교에서 골든벨의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도계고등학교는 경상북도 구미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구미시의 구미는 한자로 이 동물의 꼬리라는 뜻인데요. 구미시의 마스코트이기도 한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마스코트를 정말 천천히 꾸준히 성장한다는 의미로 지었다고 합니다. 구미 할 때 그 구자는 무슨 구자를 쓸까요? 하나, 둘, 셋, 합판! 들어주세요! 도계고등학교 편 준비하면서 알았는데요. 거북 구자를 쓴다는 것을 제가 또 처음 알았습니다. 패자부활전에 꼭 부활을 하셔서 예쁜 얼굴을 끝까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거북입니다. 이번 문제는 음악 문제입니다. 동요 화가를 잘 듣고 효과음에 들어갈 가사를 적어주세요. 맑게 개인 공원에서 난 화가 젖이 나비가 아저씨가 뭐가 났어요, 그렇죠? 화가 났을까요? 선생님들 중에 영어 선생님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영어 선생님, 있으시네요. 영어 선생님은 이게 있으세요. 화가 아저씨와 영어 선생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턱수염이냐 코수염이냐, 코수염이냐 턱수염이냐. 시작. 맑게 개인 공원에서 토수염 난 화가 아저씨. 그래요. 이 화가 아저씨가 코수염이 났다. 네. 근데 여기서 코수염이 정답이게 되면 이번 문제에서 최종 4인이 남게 되는데요. 문제 앞으로 48문제 풀 자신 있나요? 네. 어떤 각오로 풀겠어요? 죽을 각오로 다하고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외쳐보죠. 자, 오늘 어떤 각오로 골든벨 울릴 거예요? 죽을 각오로 하겠습니다. 박수! 정답은 턱수염입니다.